우리가 국민 혈세로 세비 받으면서 왜 이재명 대표 변호사나 해야 할 일을 국회에서 해야 합니까? 저는 국민에 대한 배임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북 송금 사건은 분명히 실체가 있는 사건이에요. 북한으로 800만 불이 실제 지급이 됐고 달러를 만드느라 기업 임직원들 수십 명이 동원이 됐습니다. 또 800만 불을 대납한 이익의 최종 귀속 주체는 당시 당연히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대표였죠. 거의 1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기업에서 선뜻 지급할 때는 당연히 이재명 지사에게 생색을 내고 그 돈을 낸 것에 대한 사후에라도 혜택을 받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쌍방울 김성태 회장은 이화영 지사로부터 수차례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는 사실을 확인받은 것이고 또그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와 직접 통화했다라고 진술까지 하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 진술이 신빙성이 높은 것이죠. 이화영 증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평화부지사로서 당시에 이재명 지사는 방북이라는 큰 정치적 성과를 내는 부분이거든요. 자신의 제일 큰 공이에요. 당연히 이 부분을 생색을 내야 되고 이 과정을 보고 안 한다는 것이 너무나 부자연스럽고요. 기본적으로 대북 송금과 방북은 예를 들어 방북 비용만 하더라도 북한과 협상을 할때 최초에는 500만 불로 협상하다가 300만 불로 낮춰지거든요. 이런 협상 과정이나 액수, 방북 과정 챙길 게 얼마나 많은데 이것을 사전에 보고를 안 한다는 게 오히려 너무나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저는 이화영 측이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궁색해지니까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관여됐다 이렇게 자백을 했었던 것이고 또 이화영 측이 배우자가 법정에서 고성 지르면서 난리치는 거 장면 국민들께서 다 보셨지 않습니까? 그 진술이 번복되는 과정도 적나라하게 다 지금 공개가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청문회는 이재명 대표 재판에 유리한 자료를 하나라도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방탄 의도이고 검사들을 겁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물리적 사법 테러만 테러가 아닌 것이 지금 보면은 박상윤 검사 가족 10년치 출입 기록을 달라고 하고 판사였던 배우자의 사건 기록까지 달라고 합니다. 이게 망신 주기용 탄핵이고 물리적인 테러랑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저는 사법 테러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화영 증인에게 물을게요. 일단 경기도지사에 대해서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하시는데 자백했던 내용부터 제가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작년 무려 5월 19일부터 6월 30일까지 42일간 이화영 증인은 이재명 대표가 대북 송금 사건을 보고받고 관여되어 있었다고 검찰에서 자백한 적은 있었죠? 그게 허위 자백이라고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자백한 사실이 뭐 있죠? 그런 사실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아니, 자백을 했었냐고 묻는 자백하지 거잖아요. 않았습니다. 자백하지 않았고 아니, 조서가 나와 있고, 당시, 아니, 허위 자백이라고 지금 주장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당시 설주한 이하인 변호사가 이화영 증인이 자백하는 그 조서 내용에 같이 서명 날인까지 했었어요. 그러니까 설주한 변호사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6월 12일인가 사임을 하셨고 그 뒤에 6월 12일 이후에 변호사가 없으니까 박상용 검사가 저를 회유해서 그런 허위 사실을 자백하도록 아니, 만들어내려고 설주한 하는데 이하인 변호사 당시 변호사 맞습니까? 제 말씀 아니, 들어보세요. 잠깐만요. 제가 제 질의 시간이잖아요. 설주한 이하인 변호사가 당시에 본인이 회유당해서 자백했다라고 주장하던 그때의 변호사가 맞아요? 6월 12일까지는 설주한 네. 변호사가 검찰청에 배석하는 역할을 하셨고요. 이게 잠깐만요. 잠깐만요. 설주한 변호사는요. 아니, 제 질의 시간이잖아요. 설주한 변호사는 당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화영 증인에 대한 조사에 참여했는데 음주 사실이 없었던 건 당연하고 이화영 증인에게 부적절한 회유나 협박하는 장면을 아예 목격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사실을 이화영 증인으로부터 들은 적도 없다라고 하고요. 이하인 변호사도 당시에 조사에 참여한 변호사인데 음주 사실도 없었고 당연히 부적절한 회유나 협박하는 장면은 목격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이화영 증인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쌍방울의 경기도지사 방북 추진을 부탁했다라고 진술하면서 구체적인 진술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국민의힘에서는 설주한 이하인 변호사가 당시
허위 자백했다고 하는 시점에 그 변호사기 때문에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증인 신청을 했는데 정말 황당하게도 지금 민주당 측에서 지금 일방 의결하면서 설조한 이한희 변호사는 쏙 빼고 당시 회유당했을 때라고 주장하는 그 당시에 있었던 변호사는 빼고 회유당해서 실컷 다 자백하고 그 이후에 변호사만 지금 현재 증인으로 신청을 해서 일방 의결한 상황이거든요. 이게 진상을 밝히려고 하면 회유당했던 시점에 변호사들이 앉아 있었잖아요. 그분들은 전문 직업인들이고 그분들에 대해서 증인 신청을 받아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잠깐만요. 하나. 이게 보면 이재명 대표를 모함해서 지금 징역 10년도 넘게 살릴 수 있는 거를 허위로 자백했다는 것인데 아까 보니까 김성태 회장이 뭐 없는 사실도 지어내서 협박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이재명 대표를 모함하게 됐다. 허위 진술하게 됐다. 이런 주장인데 징역 10년도 넘게 살릴 수 있는데 도대체 김성태 회장이 거짓 진술로 무슨 뭘 거짓 진술하겠다고 했길래 이거를 허위 자백한다는 말입니까? 이건 이 이치에 맞지 않는 내용이고요. 제가 하나만 확인할게요. 당시 김영태 변호사랑 접견을 하면서 녹음 파일을 법정에 증거로 제출한 사실 있죠? 그 부분은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잘 모릅니다. 네. 이 내용을 보니까 당시 김성태 회장이 협박했다는 내용을 보니까 이해찬 전 대표가 이재명 지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광장이라는 조직을 만들었는데 그 광장에다가 김성태 회장이 돈을 댔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면서 증인을 협박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 협박 받은 사실 있습니까? 그런 협박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그런 내용이 그런 내용이 김영태 변호사랑 대화 내용 사이에 녹취가 돼 있어요. 그런 협박을 받았다라고 그러니까 증인의 육성 목소리로 녹음이 돼 있습니다. 답변드릴까요? 그런 사실 없습니까? 그런 사실 없습니다. 네. 답변 드릴까요? 그러니까 저기 잠깐만요. 누가 지금 네 하셨습니까? 네. 증인은요 이렇게 시간이 끝나고 본인이 답변을 기회를 갖지 못해서 그런 경우는 위원장한테 발언 기회를 신청하라고 아까 모두반한테 말씀하셨죠. 네네네. 자 못다한 발언하세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김성태 씨가 여러 가지 그 저를 압박하면서 압박의 카드로. 굉장히 황당하고 허구적인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들을 자기가 마구 해가지고 나를 힘들게 할 테니까 저기 주진우 의원님은 발언 시간 끝났고요. 유상범 간사님은 발언 자격이 아예 없습니다. 위원장이 진행 중이니까요. 조용히 좀 해주세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김성태 씨의 그런 허구적인 진술에 대해서 검찰이 계속 그런 걸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방어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 대해서 제가 변호사님하고 만났을 때 특히 김영태 변호사님한테 말씀드렸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다음은 오전 마지막으로 박균태 의원님.